올해 내년에는 문서운이 없으셔서 변동 이동이 어려워요. 그리고 집터도 성조가 뜬 것도 아니고, 굳이 옮기실 필요가 없다는 거지. 예. 장기적으로 봐서도 뭐 조금 계속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하시는 게 낫죠. 어디로 좀 옮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조용한데 이렇게 좀 전원주택 비슷한 그런 쪽으로 하고는 싶은데 그게 안, 이제 안 맞는 모양이죠. 그래서 안 찾기는 모양이에요. 한 7, 8, 5, 6년, 7, 8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알아보는 보고 있는데 안 네네네. 그 찾겠더라고요. 정도면 찾겨야지. 옮길 수 있으면은. 아, 안 찾기는 게 이제 안 잡히는 게 그런 게 있는 거 모양이죠. 네네네네. 또 다른 건. 그 집사람하고의 이좀 관계가 점점 이렇게 적게 되는데요. 저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집사람 성 씨가요. 20입니다. 나이는요? 4살 아래입니다. 그럼 58. 예. 생일은요? 10월 23일. 집사람이 두방 사주거든요. 그래갖고 한 살림을 차리고 살자 하니까 답답해. 그 사장님을 뵀을 때에도 집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답답하고. 저는 그래서 이제 좀 이게 뭐 어떤 이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조금 가까이 좀 가려고 스킨십도 해보려고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점점 이제 뭐를 해도 그거를 이제 조금 그거를 이제 이유로 이제 자꾸 이렇게 그런 거를 귀찮아하고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부관계도 거의 강제적으로 하다시피 이제 하니까. 근데 젊었을 때보다, 젊었다기보다 좀 한참 전에부터 보면은 그런 쪽에는 그렇게 뭐 적극적이고 뭐 다른 제가 주변에 듣는 그런 측면이 아닌 거의 소극적으로 좀 심하게 말하면 통나무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뭐 조금 어떻게 그런 쪽으로 좀 어떻게 좀 가까이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면은 한 2, 3년 전만 해도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부르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서류 갖고 오라 그러니까 도장 찍어 서류 갖고 오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단어는 안 나오는데 근데 아무래도 좀 점점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나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지금, 또, 저 자체도 저 멘탈 관리가 요즘 잘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좀 기대고 싶은 일말에 그런 것도 조금 있는데, 그런 것도 잘안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나아야 됩니까? 네네네. 놓으면 될까요, 그러면? 네. 얘기를 하면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라도 그런 말이 나오면 응하진 않을 건데, 예. 그런 마음이 크죠, 부인이. 그리고 성을 밝히는 그런 체질도 아니고. 밝힌다기보다도 이제 보통 일반 부부들이 하는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이제 뭐 많이 기대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서로가 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봐서는 뭐 다른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제 뭐 누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제 뭐 단순하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 차라리 누가 생겼다, 나 갈란다 하면은 뭐 그냥 나 죽겠다. 아니 누가 없어. 그러니까 생각을 그 정도까지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은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게 이제 좀 놔줘야 될지 아니면 붙들고 있어야 될지, 나야 된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좀 뭐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생각만 많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뭐 부부 관계도 조금 참으시고 좀 그런 식으로 나가시면 돼요. 나이도 있고 하신데 꼭 그걸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바라는 게 크다고. 또 다른 건요. 그러면 지금은 계속 그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요? 예. 계속 이렇게 가야 되네. 애들이 둘이 있는데, 네. 한 놈은 걱정이 별로 없는데, 뭐, 조금 이렇게 좀 뭐, 지 몸이 좀 불편하고 그래도 좀 걱정이 없는데, 이제 뭐 출가를 시켰으니까. 근데, 몸이 어디가 불편한데요? 머리가 아프고 그렇다 그래요, 이제. 근데 그놈은 그래도 걱정이 좀 덜 하는데, 이제 출가해갖고 애 엄마 되고 이러니까, 뭐, 지름대로 지 생활을 하고 하는데, 한 놈이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지가 자립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살인데요? 지금 뱀띠거든요. 33살, 4살. 33. 뱀띠, 89년생입니다. 33이네. 생일은요? 4월 21일이요. 답이 없네요. 답이 없어요. 3살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장애가 조금 이제 알기 전에는 몰라, 나를 보는 데부터 계속 했는데, 계속 이제 뭐 치료를 하고 중간에 조금 공백기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도 계속 이제 정신과 다니거든요. 다니는데 좀 낫는다고 말은 말씀 못 드리겠어. 지 혼자 뭐 자립을이라도 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그게 제일 지금 다 제일 크거든요. 자립 못해. 뭐, 그러면 계속 이제 끼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네네네. 뭐 다른 뭐 지 배필이나 이런 거라도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까? 없어요. 또 다른 건?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여기서 이제 주말부부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알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제가 정신적으로 힘들 때 많이 도움을 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제가 지금 지워야 되나, 아니면 그 사람의 도움이 조금 있나, 아니면 제가 그때 받은 도움을 조금 당연히 지워야죠. 도움을 줄 수 있은, 제가 도움을 주면 줄 수 있는지 뭐 그런 거라도 조금 뭐 어떻게 뭐 이렇게 그 저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데, 이제 밀상으로 어떤 뭐 다른 쪽으로 사장님은
좀 4차원도 아니고 예. 생각하는 게 남하고 다르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이기적이다. 20년 전에 알던 사람은 뭐 하려고 또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연락만 하고 있지 뭐 하고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금 제가 그때 받은 이제 그게 크니까 이제 좀 도움으로 사장님은 바람피네. 바람이 아니고 이제 바람은 이제 20년 전에 이제 잠깐 알았는데 그때는 이제 그때 이후에는 뭐 이제 크게 답답하다. 또 다른 거 없어요? 예, 뭐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수 맞춰도 돼요? 뭐 다른 뭐자 제가 뭐 저한테 뭐 이렇게 보이시는 거뭐 이렇게 말씀해 주실 만한 건 없습니까? 생각을 좀 달리 해보세요. 뭐 어떻게 다르다면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와이프에 대한 생각도 좀 달리하고, 애들에 대한 생각도 좀 달리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이해가 좀안 되는데. 애들도 좀 놓고, 와이프에 대한 생각도 좀 놓고, 놔버리란 말이지. 그게 이제 머리에서 안 떠나니까 놀라 그래도 잘. 그거 아니고서야 답 없다. 다 되셨어? 네.